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이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이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니엘서 7장에서 본 네 번째 짐승은 앞의 세 짐승과 달랐습니다. 앞의 세 짐승의 특징을 모두 갖춘 강력한 짐승이었습니다. 그 네 번째 짐승과 본문의 짐승은 사실 같은 겁니다. 물론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가리키고 거기서 나온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다니엘 7장의 네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였고 둘째 짐승은 몸 한편을 들고 새 갈비뼈를 물고 있는 곰이었고 셋째 짐승은 등에 네 개의 새의 날개를 가진 머리 넷이 있는 표범이었고 넷째 짐승은 강철 같은 이와 열불 가진 무섭고 강한 짐승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 겁니다, 아마. 믿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죠. 지금도 우리가 요한계시에서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뭐 영벌, 영원한 뭐 불못, 지옥, 이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적어도 한 380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 한 천몇 개가 되어 있다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370개의 예언을 놓고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first incarnation 초림을 하고 십자가 필려 도하셨다가 여러분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 367개가 성취되었습니다. 다 뭐 구약성경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신약성경에서. 그럼 세 가지가 남았어야지. 구약에 예언된 것이.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늘 다니엘이 이사야가 말하는 그 이날 크고 강한 날, 여호와의 날, 어떤 날입니까? 심판하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컨 인카네이션, 재림을 하고 바로 여러분 3년 반, 3년 후에 지나서 여러분 휴거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임하고 다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가 또 뭐가 아직 성취 안 됐습니까? 재림이 남아있다면 두 번째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빽보자 심판이죠. 그러면 370개에서 367개가 성취가 되었다라면 이 세 가지도 성취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367개가 성취되었으면 이것도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한번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표범의 신속함과 잔인성을 가졌다는 뜻이고 그 발이 곰이 밝았다고 하는 것은 곰과 같은 힘과 끈기를 가졌다는 거죠. 끈기. 이 적그리스도는요, 이 귀신들은요, 마귀들은요, 사단은 웬만해서 안 떨어집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여러분 이 마귀,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승리하셨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난다는 것은 잠깐 떠나갔다 다시 예수님에게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끈질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끈질긴데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끈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속에 계시는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 헬퍼, 더 홀리 스피릿 파워, 성령의 힘으로 싸워서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입이 사자의 입 같았다고 하는 것은 당당한 권세와 지배력을, 사단은 언제나 당당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빌미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학적으로.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합니다. 아예 하늘에
천상회의가 있는데 거기도 참석을 해요. 그 틈만 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아,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근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그 빌미를 누가 제공한 거냐고요. 우리 인간이 제공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제공을 한 거예요. 사단이 강제로 뺏어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 그러면 뭐 시내에서 받은 율법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광의적으로 얘기하면 성경 전체가 다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과 인간으로 인간이 제일 먼저 제일 최초로 여러분 언약을 맺은 이 율법 언약 관계도 맺으면서 율법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최초의 언약이자 첫 율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단이 세뇌하시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살짝 쓰리쿠션만 넣어줬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 말을 듣고 가만 쳐다보니까 아야 이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또 뭐하기도 해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와가 그거를 낼름 따먹고 남편에게 줘요. 하와가 사단으로부터 정말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먹으면 너 죽지도 않고 너 눈이 밝아진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유혹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막 충동이 지르는 게 마음에 보안직도 하고 야 볼수록 저분 멋있어 탐스럽기도 해. 사단이 여기서 강제를 매기지 않았거든요. 따스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의 언약관계를 우리 스스로가 깨트려버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것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로 커번트라고 합니다. 커번트. 커번트라고 하는데 언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커번트라는 단어는 계약서라는 뜻입니다. 계약. 계약. 커번트가. 언약은 계약이란 말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는 계약관계입니다. 성경에는 언약관계라고 하지만 계약관계. 근데 계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두적 계약이 있고 문서적 계약이 있죠. 구약시대에는 문서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두로 계약을 하게끔 다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또 지내왔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버리니까 계약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을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빌미를 제공한 그거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광야에 나가서 싸워 이겨서 그 계약서를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는 또 곰이 발처럼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반역자들을 마구 짓밟아버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자의 입처럼 막강한 권력으로 수많은 여러분 이 희생자를 삼킬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 몸에 표범처럼 점이 있습니다. 표범은 아시아인처럼 황색이고 배는 유럽인처럼 희고 온몸이 아프리카인을 상징하는 검은 점들로 덮여 있습니다. 사자를 보면 그래요. 실제적으로. 저 표범을 보면. 몸은 표범이고 발은 곰이 발이며 일곱 머리가 사자인 짐승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괴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머리에 열 뿔이 있고 뿔에 열 면류관이 있는 것은 참 특이한 짐승이죠. 이 짐승은 새 인종을 대표하는 혼혈 인간을 뜻하는 겁니다. 혼혈 인간. 자 다시 용이 야, 용과 이 짐승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용은 전쟁에 패하여 하늘의 보좌를 잃었지만 루시퍼한테 패해서 떨어졌죠. 사단은. 대신 그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서 이 세상 임금으로 그는 다스리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막강한 힘을 과시하며 성도들을 괴롭힐 수 있는 사단의 모든 능력, 권세, 보좌까지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 능력을 다 없애버리고 소멸시키고 떨어뜨리지 왜
막강하게 그의 여러분 어떤 모든 능력, 하늘에서 가지고 있던 그 능력, 루시퍼에게 권세, 보좌까지 하나님 갖고 내려가게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를 쓰는 겁니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 신자를 구별하고 구원받을 자와 영생 얻을 자와 영벌에 들어갈 자를 구별하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아무튼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화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적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모든 일을 아마 감행하게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사단의 일을 수행하고 그의 뜻을 펼침으로 사단은 그가 가진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짐승이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서 궁극적 파멸이 오기 전에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3절을 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의 일곱 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으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 하나가 상했다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머리 하나가 상처를 입었다고 했지만 그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은 짐승 자신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칼에 찔려 죽을 뻔한 미래의 사건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14절에 보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것은 어떤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시대에 일어나는 실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 보지만은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칼에 찔려 수술을 받고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 땅이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그의 상처가 치명적이어서 살아나기 힘든 상태인데 살아난 이것이 기적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상히 여겼다는 것이 신기하게 생각했다는 말이죠. 마치 불사조 같은 비상한 인물을 보고 따르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온 땅이 짐승을 따랐다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이 그를 환호하고 추앙하며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요, 세뇌적인 동물입니다. 저 사람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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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요, 그 사람하고 함께 한 1년만 생활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쁘게 보이는가.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두 친구가 있습니다. 이 한 친구는 노름을 그렇게 좋아하고 술도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요. 그 노름을 좋아하는 그 아들의 어머니가 이 친구한테 아유 누구야 우리 아들 노름 좀 하지 못하게 좀 막아줘. 아유 쟤 저러다 어떡하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못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루는 노름방에 간다 그러니까 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노름하지 마라. 노름하면 안 돼. 다 집이고 먹 다 날라가. 노름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에이 괜찮아. 괜찮아. 이래가지고 노름방까지 한 두세 번 들랑거렸습니다. 그들이 하루는 노름하는데 그 뒤에서 가지고 뭐라 하냐면 흑사리 말고 국단 내 국단.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3년이면 뭘 웃는다고? 응? 그 친구도 노름방 같이 오래 쫓아다니다 보니까 흑살이 내면 안 되고 국단 내면 될 것 같다고 아는 겁니다. 흑살이 내지 말고 국단 내. 바로 그거죠. 다시 본문 13절 4절로 들어갑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자 사람들은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짐승이 기적적인 치유는 용이 권세를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에 용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짐승에게도 경배를 한다고 합니다. 사단에게 영감을 받은 이런 이 카리스마적인 후광이 짐승에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하나님만 숨겨받도록 되어 있는데 대환난 때에는 적그리스도와 용의 시대이기 때문에 용과 짐승이 숭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용과 짐승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 바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중세시대에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시대 지나서 속사도시대까지 오면서 교부시대 오기 직전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하늘에 있는 뭐 땅에 있는 뭐 모든 거 아무것도 생기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중세시대에 워낙 교황이 권세가 세고 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뒷전이고 뭐를 사면은 여러분 천국을 가요? 뭐를 사면은? 면제표, 면제부를 사면은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는 여러분 연옥에 가서 거기서 있다가 우리가 면제부를 많이 사면은 간다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뭐가 유행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성화숭배. 지금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서 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화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모습입니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록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도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살아났으니 용이 짐승에게 준 권세는 대단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권세를 보고 추종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니요? 누가 능히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며 짐승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짐승에 필적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다.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예수 그리스도는 당장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짐승은 막강한 권세와 능력과 여러분 이 보좌를 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데 안 생기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요. 막강한 힘과 권세, 총력까지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 짐승의 상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과거에 타이타닉호가 너무나 엄청나서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한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이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킬 것이냐? 호언장담했는데 처녀 항해를 마치지도 못하고 여러분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빙산 하나에 부딪혀가지고. 아무리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리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막강해도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당해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검을 거두어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고 나서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12형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 곧 군대를 내가 부르지 못할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12형이라고 합니다. 12형. 한 영이 6천명입니다. 여러분 6천명 한 영이. 그러면 여러분 12형이면 여러분 몇 명입니까? 그런 천사들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은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라고 여러분 하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겠죠.